우리가 이번에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좀 제발 좀 봐봐요. 검색 좀 해봐요. 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코비드, 마스크를 쓰게 하는 이 빌어먹을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다들. 한인 사회가 많이 죽었잖아. 우리 한인 사회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야. 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라는 걸. 여기저기 가보면서 거기다 소개하면서 한인 사회 좀 더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. 밑에 댓글의 고정 상단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 어디든지 찾아갈게요. 물론 순서 이렇게 뭐 찍는 건 뭐 매일 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바빠요.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일단. 네. 연락 주시면 찾아갈게요. 우리 한인 사회 같이 살려보자고. 교민끼리 뭉쳐보세요. 네. 잠시만요. 우리가 이게 좀 쩐이 딸려서 협찬도 좀 받았으면 하는 거여서 우리가 좀 사심이 좀 있기는 해요. 한번 시작해보는 청년들이니까 도와주세요 제발. 이벤트 진행하면서 참여 좀 제발 좀.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우리 한인사회 협회장님까지 갈 거야. 열심히 해서 뭐 조그마한 뭐 이렇게 상패라도 받으면 성공이지 않을까. 기대하라고 받아봐야지. 도와주세요 제발.